저희 디지털 콘텐츠 학부는 문화, 예술, 사회, 철학 등 사회 전반의 콘텐츠 문화를 컴퓨터 디지털 기술로 재창조하여 공급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게임, 영화, 영상, 애니메이션, 가상현실까지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분야를 배우고 학습함으로 학생들 개개인의 시각과 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적인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콘텐츠 학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감성과 문화를 전 세계적인 문화로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획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방법을 통해 실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첨단 실습 기기를 갖춰 실제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세계 최고 회사에서 경력을 지닌 우수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해 실무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을 21세기를 주도하는 디지털 콘텐츠 분야 최고의 문화 콘텐츠 리더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콘텐츠 학부는 다양한 콘텐츠 문화를 컴퓨터 디지털 기술로 재창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양과 기술을 배워 성공적으로 관련 산업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게임 테크놀로지, 게임 아트, 애니메이션, 비주얼 이펙트 네 가지 트랙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임 테크놀로지 트랙에서는 21세기 최고 유망 산업인 게임 산업이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실무에 능한 게임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임 테크놀로지 트랙은 게임 개발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이 실무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게임 산업을 이끌어갈 게임 기획자, 게임 프로그래머를 양성합니다. 게임 아트 트랙은 게임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캐릭터와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이고 상상력 있는 인력을 배출해내는 트랙입니다. 게임 아트 트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탄탄한 스토리텔링 구조와 컨셉, 캐릭터 배경 모델링 등의 분야의 최고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으며 이 밖에 차세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3D 스캐닝 및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제작 공정, VR, AR 등 세계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해 집중적이고 세부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트랙은 화상 및 그림을 창조하는 기술, 즉 시각적인 요소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서 2D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3D 입체 영상 및 실시간 하이 테크놀로지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등 수작업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및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며 더불어 표현의 한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아티스트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이펙트 트랙은 영화 및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등의 각종 영상 산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시각 특수 효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비주얼 이펙트 트랙은 영화, CF,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에 시각 특수 효과, 합성, 디지털 사운드와 같은 작업을 더하여 영상을 최종 완성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교육기관입니다. 성공적으로 본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하여 관련 산업계의 뛰어난 아티스트로 활약하고 있으며 국내외 유명 영화, TV 드라마 등에 투입되어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콘텐츠 학부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 교육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높은 감성과 최신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내 또는 해외의 최고 회사에서의 실무 경력을 가진 교수진을 통한 각 산업체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인재 교육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산업체에서는 실무 능력을 중시하므로 기존 대학의 시설, 교육과정 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재학 중에 실제로 산업체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졸업 후에 재교육 없이 산업체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콘텐츠 학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교수진,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소중한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이 현실이 되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학생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이곳, 바로 디지털 콘텐츠 학부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디지털 콘텐츠 학부에서는 저학년 때 단계별로 다양한 직능에 대한 전공 수업을 듣게 됩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등의 제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수업을 들으며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를 선택하고 필요한 강의들을 선택해서 필요한 기초와 기본적인 소양을 다지게 됩니다. 고학년이 되면 실무 위주의 프로젝트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이 선택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수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혹은 팀 작업을 통해 작품들을 만들어가고 이는 나중에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활용됩니다. 저희 학부에서는 해외 유명 스튜디오에서 세계적인 작품에 참여해 오신 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세계 최고의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나 게임 회사에서 유명한 작품들을 만드신 기술과 노하우들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며 또한 현재 블록버스터 영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참여하고 계신 미국 현지의 유명 아티스트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희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곳 디지털 콘텐츠 학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디지털 콘텐츠 학부는 세계 유수의 스튜디오에서 오신 교수님들과 미국 현지 아티스트 분들이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달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회사들과의 산업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 실무 수업 그리고 기업으로의 현장 실습을 거쳐 졸업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회사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수업과 프로젝트, 현장 실습, 취업이 연계되어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 콘텐츠 학부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다양한 직내의 교수 연구의 활동입니다. 저희는 24시간 개방되는 교수님들의 연구실이 운영되고 있고 교수님들께 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연구실에 소속되게 됩니다.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비교과 특강, 연구실 프로젝트,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수업 시간 외에도 교수님들께 계속해서 지도받을 수 있으며 연구실 활동을 통해 저희들은 교수님들과 선후배님,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보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저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교수님의 연구실에 소속되어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연구실은 24시간 개방이 되며 수업의 시간엔 여기에서 교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는 교수님과 함께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긴장되고 그랬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많이 가깝게 되어 개인적인 고민이나 어려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서 즐겁게 연구실 생활을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연구실에 있는 친구나 선후배님들과 교수님의 지도 아래 함께 작품도 만들고 프로젝트도 수행하다 보면 전우애 같은 것이 생겨서 나중에는 가족처럼 정말 가깝게 느껴집니다. 다른 학교를 보면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교수님과 학생들이 같이 밥도 많이 먹고 영화도 보러 가며 작품 전시회나 상영회 등도 참여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모전 준비나 산학 프로젝트를 할 때면 스승님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지도와 교육을 전달해 주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십니다. 학부 분위기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이며 공부도 작업도 힘들 때가 있지만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며 힘을 주시는 교수님들이 늘 옆에 계셔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금서대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에 진출하여 할리우드 영화나 마블 영화에 참여하고 있는 선배님들 소식이나 한국 유명 비주얼 이펙트 회사에 취업하여 드라마 도깨비의 CG 장면을 만들고 방송국 디프리에서 드라마에 나온 배우인 공유나 이동욱, 유인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단톡방에 올리는 선배님들을 보며 이게 그냥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학부를 졸업한 우리 선배님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앞으로 만들어 나갈 미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 기대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그러한 꿈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곳 디지털 콘텐츠 학부에서 배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이곳 디지털 콘텐츠 학부에 오시는 특별한 선택을 통해 꿈을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